안녕하십니까, 이동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시장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수요 취향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취향은 바로 탕수육. 탕수육입니다. 중국집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중국집의 꽃은 탕수육이다. 중국집의 꽃이 뭐냐 할 때 누가 꽃빵 그래서 그 사람과 절교했어요. 중국집의 꽃은 바로 탕수육인데 네. 이 탕수육을 얘기하면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얘기 할 거예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근데 제가 유재석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유재석이나 김연아 이런 사람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자리에 가는 사람들 있죠. 타고난 걸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자리에 가는 사람들 있죠. 근데 사실 유재석은 무한도전 이전과 이후로 나뉘잖아요. 근데 무한도전에서 유재석이라는 것은 사실은 캐릭터 조율사거든요. 다음에 유재석 한번 해야겠다. 근데 제가 이 무한도전 거의 다 갖고 있거든요. 정말? 80기간가? 하여튼 다 갖고 있어요. 제가 대학에서 무한도전 강의도 했어요. 한국의 예능과 드라마를 이해하려면 무도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나라의 캐릭터라는 것이 사실은 보편화됐거든요. 네네. 근데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유재석. 뭔데요? 부먹, 찍먹 중에 뭐예요? 남자는. 전 부먹입니다. 부먹이죠. 네. 유재석은 찍먹이야. 그 예전에 무한도전 그 맞짱 특집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짜장면 먹고 탕수육 먹는 장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그 정준하가 눈치 없는 동네 바보 형이잖아요. 네. 정준하가 그냥 배달 시켜 왔으니까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냥 그걸 찢어가지고 그냥 부어는 거야. 부으니까 유재석이 막 깜짝 놀라면서 잠깐만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 근데 그거 보고 아 유재석은 찍모이구나. 그래서 아 유재석이 다 좋은데 아 찍몽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탕수육 하면 탕수육 맛에 대한 이야기보다 대한민국에서만 유난히 논쟁이 되는 것이 바로 네. 부먹이냐 찍먹이냐 그쵸. 이 부분이 있죠. 자, 남시장님은? 저는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부어서 먹는 게 그 눅눅해진 상태로 배달이 되니까 소스랑 같이 먹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 그래서 항상 저는 부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서 드실 때 따로따로 나오면 어떡해요? 그럼 바로 부어서 먹지. 아, 바로 똑같이? 물론 이제 물어보긴 하죠. 같이 먹는 사람한테? 네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튀김 상태로 먹는 걸 좋아하니까 아, 애들은 네, 그렇더라고요. 네, 소스 없이 그냥 먹고 이제 제 쪽에만 이렇게 부어서 먹는 것 같아요. 그럼 부먹이시네요? 네네. 저는 사실 논쟁이 됐다는 사실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몰랐던 거죠. 왜냐면 저는 만먹이요. 그거 부먹 찍먹 얘기하시 하나로 더 먹자. 유민상인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딱 그 네. 스타일이에요 저는. 아니 뭘 따지고 있어. 이렇게 먹어 저렇게 먹어 나. 그런데 이게 이 배달 문화 때문에 그렇죠. 이게 따로 이제 배달이 되면서 이 논쟁이 생긴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 선택지를 주면 안 돼. 선택지를 줘서 이런 문제 생기거든요. 맞죠. 근데 요즘은 근데 또 예전에는 중국집에 가서 먹으면 다 부먹이었던 것 같거든요. 다 부먹이죠. 근데 아니에요. 요즘은 중국집에서도 물어봐요. 소스를 따로 갖고 와서 부어드릴까요? 의식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워낙 이 이제 찍먹파도 많으니까 식당에서는 이걸 하나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데 저는 부먹이 좋은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찍먹을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눅눅한 게 싫다. 바삭하게 먹고 싶다. 그쵸. 바삭한데 그 소스를 묻혀서 먹고 싶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그걸 부어 먹어도 오래 부어두면 이게 사실은 눅눅해지니까 튀김은 눅눅하면 안 되지 않냐. 바삭한 맛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 튀김 우동 먹을 때 그러면 튀김 따로 주문하지. 왜 튀김 우동 위에 튀김 얹어 나온 건 가만히 있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것도 이해는 돼. 눅눅해지는 거. 그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탕수육을 먹으러 가면 이렇게 묻혀서 나오기 전에 꼭 얘기하거든요. 따로 달라고. 걔 때문에. 근데 저는 훨씬 맛의 입장에서는 부먹이 맛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부어서 저는 저의 식탁에 와서 부어주는 건 별로예요. 주방에서 팬에서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나온 거 있죠. 아. 저는 그게 진정한 부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맛있어요. 정말 이 따로따로 갖고 와서 이렇게 부어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베어들지 않잖아요. 근데 그 팬에다가 이렇게 해서 더 카라멜라이징 되게 딱 네. 이렇게 나오는 그게 좋아요. 저는. 그럼 복면인가? 복먹인가? 볶아서 나오는 먹인가? 저는 그게 제대로 된 탕수육이다. 근데 이거 논쟁이 워낙 많아서 여기저기 SNS도 많은데 네네. 그 어느 40년 중국집 장인이 그랬잖아요. 찍먹 이런 것들은 실력 없는 것들이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팬에서 이렇게 네네. 다
볶아서 내도 눅눅해지지 않는 것이 그렇죠. 탕수육 맛집의 실력이다. 네, 식감이 딱 살아있을 때.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맛있는 집 가서 먹으면 그렇고 네. 두 번째 이게 부먹 찍먹 말고 이거는 이제 사실 끝없는 싸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먹인지 찍먹인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그럼 이거 보고 우리가 판단하도록 하고 어느 네. 게 더 우세인지. 네, 네. 지난번에 우리 이거 하려고 얼마 전에 먹었잖아요. 그때도 뭐였죠? 그때도 부어서 나왔죠. 부어서 나왔죠. 네, 네. 동네에서 부어서 나왔더라고요. 네. 저는 이것보다 부먹 찍먹에 가려져 있는 하나의 중요한 논쟁이 있다. 뭡니까? 튀김과 돼지고기의 비율이야. 아. 요즘 이 탕수육이 돼지고기가 너무 작게 나온다. 너무 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오징어 튀김 아시죠? 네, 네. 오징어 튀김에 오징어가 길게 이렇게 있는데, 네. 그럼 이 오징어 튀김의 크기와 이 튀김 옷의 어떤 그 비율이 좀 튀김이 얇아야 맛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봐요. 오징어 되게 얇은 거 한 줄에다가 튀김 막혀 밀가루 많이 붙여서 거기서 잘라줘. 그럼 끝에는 뭐야? 오징어 없는 그냥 밀가루야. 맞아. 아니 그렇게 되잖아요. 이 오징어 튀김도 그렇고 무릇 튀김이라 함은 내용물과 튀김의 비율이 중요한데. 요즘은 너무 밀가루가 많다. 탕수육이. 그래서 제가 이제 김포에 있는 중국집이나 제가 당진에 있는 중국집, 몇몇 중국집들을 제가 항상 이렇게 지방에 가면 많이 가는데 아, 거의 뭐 사실 고기가 호방해. 아, 이것은 거의 목살 그 뭐지? 칼집 돼서 네, 칼집. 네. 그리고 근데 그 목살가 참 이렇게 약간 정말 두꺼운 이죠. 깍두기 사이즈의 긴 걸로 탕수육이 이만큼 나오는 거야. 튀김은 얇게. 안에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탕수육이지. 요즘 너무 튀김옷이 두껍다.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돼지고기를 숨긴다 거의.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꼬바로우가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꼬바로우 맛있게 하는 집 찾기 어렵지 않나요? 꼬바로우의 단점은 가위로 잘라 먹어야 된다는 데 있는데 그게 짜증나. 음식에 가위질하는 거 되게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아, 냉면은 그대로 드세요? 냉면을 왜 잘라 먹어? 그건 음식 냉면 먹을 줄 모르는 것들이나 하는 짓이지. 무릇 가위라 함은 재료 상태에서는 써도 돼요. 네. 음식 상태에서 가위를 쓴다? 이것은 좀 반칙이지 않나. 저는 삼겹살 집에 가서도 고기를 굽다가 이제 다 구운 다음에 절대 썰지 않아요. 자르지 않아. 한 반 정도 굽고 자르거든요. 근데 뭐 육즙이 어떻고 시끄러워. 근데 음식에 가위를 대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니다. 음식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돼. 괜히 흥분해 이런 거에.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탕수육집이란 게 사실 별 게 없어요. 이 고기와 이 피, 이렇게 튀김소라 그러나 이것과의 비율이 되게 중요하고 제때 잘 튀겨서 내서 바로 먹으면 다 맛있어요. 웬만큼. 그렇죠. 구워 먹냐, 뭐 어떻게 먹냐. 근데 고기가 너무 적다. 이게 기분 나쁘지. 여러분 만두를 먹으러 갔는데 만두 피 이렇게 두꺼운데 만두소 요만큼 있어. 어떻게? 기분 정말 나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탕수육에 대한 이걸 법으로 정해야 된다. 이 고기와 이 비율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소확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과자도 과자의 양과 공개 양에 대한 법률로 정해야 된다. 질소량. 이 정해야 된다. 이거 안정하니까 이런 식이 벌어지는 거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을 과연 전국에서 얼만큼 듣는지 모르겠지만 각 지역의 탕수육 맛집 정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방강에 가면 네. 빵 특집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강에 가면 반드시 가는 곳이 중국집 빵집이거든요. 네. 지역에 맛있는 중국집하고 지역에서 맛있는 빵집을 꼭 가는데 그때를 위해서 맛있는 이 탕수육 맛집을 꼭 한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보고 모아서 후기를 한번 보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에 중국집 먹어야 될 것 같은 아 또요? 또 탕수육 먹어야 될 것 같은 이름도 삼청반점인데 그게 우리 썸네일에 보통 이제 짜장짬뽕 이 중에는 어떤 걸 보통 택하세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 진짜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 남편장이 뭐 선택하세요? 저는 맨날 짬뽕을 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짬뽕을 먹으면서 약간 후회를 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느 순간은 간짜장을 매일 시키는데 간짜장 먹다 보면 이제 그 가게마다 소스량이 다르니까 그냥 일반 짜장 먹을 약간 저는 짜장면이요. 짜장면. 왜냐하면 어릴 적에도 짜장면부터 데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짜장면이 항상 중국집 가면 거의 9:1 정도. 지금도 거의 9:1로 짬뽕을 1밖에 안 시키는데 제가 이제 고기를 좀 안 먹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서는 이제 뭐 해물 짜장도 먹고 아니면 이제 짬뽕을 먹기도 해요. 뭐 술 먹은 다음 날이라든가 뭐 이럴 때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지역에서 이 짜장과 짬뽕을 다 시켜서 먹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네. 그게
짬뽕은 이게 지역 평균을 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닷가 쪽이나 해산물이 많은 동네가 유리해. 그래서 이거를 짬뽕 맛을 갖고 뭐 어떤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불공평하다. 하지만 짜장에 들어가는 소스 그 재료들은 전국 어디나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짜장이 좀 더 공평하다. 정량화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짜장을 주로 이제 지역에 가면 먹고 짜장이 맛있어. 그러면 한 번 더 가서 그날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그날 거기 가서 짬뽕 시켜보는 거죠.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네. 중국집에 가면 네. 항상 짬뽕을 시킨 사람들을 제가 좋아해요. 아. 서로 한 젓가락씩 서로 공유하는 오늘 짬뽕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짜장은 좀 어린이 같은 달달하고 그러니까 네. 어린이 같고 좀 그런 과자와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짬뽕은 좀 어른의 맛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짬뽕보다는 짜장을 좀 자주 먹는다. 네. 하지만 앞권은 중국식 냉면이다. 그렇습니다. 자, 네. 자 탕수육의 영원히 끝나지 않는 논쟁이죠. 부먹이냐 찍먹이냐 아니면 지혜로운 답변 그거 따질 시간 하나라 더 먹어라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댓글로 부먹 찍먹 그리고 동네 맛있는 중국집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 거 되게 열심히 해.